that Pierre did truly love the mademoiselle. And now the young monsieur and madame have rung the chapel bell. C'est la vie, c'est the old folks, it goes to show you never can tell. 점장님, 춤 너무 잘 추시는 거 아님? 내가 점장을 고스톱 찾았단 줄 알아? 이 댄스 배틀로 쟁취한 거라고. 나를 앞으로 댄싱 머신이라고 부르도록. C'est la vie, c'est the old folks, it goes to show you never can tell. 오늘은 여기까지. 아디오스. Hasta la vista, señor. 새로 왔나 보네. 야, 꼰대는 어디 가고? 피비라돌이 죽었나 보지. 7,500원입니다. 야, 아, 가자 가자. 영수 증 됐어. 야, 가자 가자. 저기요, 손님? 아, 진짜 씨. 내가 진짜 우리 점장님 때문에 참는다. 어서 오세요.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Sometimes 나타 불러 놔주세요. 스카이프 쌤! 강교수님! 딸도 버리고! 아, 맞죠? 어, 맞네! 어, 죄송한데 저 사인 한 장만 해주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어, 어떡해. 제가 A4죠. 죄송한데 영수증이 한 번만. 여기 사인지 있어요. 네? 이름이 뭐지? 어, 정세별입니다. 어. 정세. 어, 어떡해. 저 죄송한데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 돼? 제가 연예인을 처음 봐가지고. 어, 그래. 진짜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어머, 저 너무 예쁘게 나왔죠? 감사합니다. 아, 맞다, 맞다. 4,500원입니다. 네. 어, 잔돈은 됐어. 어머, 너무 나이스, 진짜. 어, 뭐야. 됐자. 어떻게. 아, 맞다. 편의점에 알바 있었지. 새벽 5시? 야, 한참 힘든 시간이겠네. 진짜 스킬 생긴데. 아, 아, 이제 가자. 아, 어, 야, 가자. 아, 가자, 가자. 아우, 배불러. 야, 근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걸 왜 네가 치워? 새 시키면 될 거 아니야. 아. 야! 네가 치워. 네, 어. 끝까지 봐봐. 가자. 저기요, 이거 치우고 가셔야죠. 야, 무시해, 그냥 가자, 아, 가자. 아, 진짜. 내가 오늘 연예인 봐서 참다, 진짜. You're my... 아, 어서 오세요. 네, 결제해드릴게요. 1,700원입니다. 어. 나 그 본사 직원인데요. 그 점장 잘 아는데. 점장 없어요? 네? 아, 점장님은 낮에 나오세요. 네. 그 점장한테 그럼 내가 가져갔다고 얘기해요. 저희 매상 없어요, 안 해요. 내가 얘기할게요. 안 돼요. 오케이, 알았어요. 날이네, 날이야, 아주. 내가 이사님 오셨습니까? 선생님 오셨습니까? 왔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사님
제가 조깅하다가 어디 갔다 왔는지 아세요? 어디에 갔었는데요? 최대현이네 편의점에 갔었거든요. 오. 근데 의사님, 여자 알바 혼자 있는데 와, 이 최대현이 은큼한 자식이 응? 아니 그 순진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만 알바를 완전 사심으로 뽑았더만요. 그래요? 아니야. 아니 어찌나 풋풋한지 응? 남자 손님들 입장에서는 또 가고 싶은 말 들을 수밖에 없겠더라고. 부럽다 최대현이 그런 알바랑 맨날 딱 달라붙어 있다니. 응? 아니 유 팀장은 그 알바 본 적 있나? 봐야 돼요. 요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닐 텐데. 응? 아니 난 그냥 걱정이 돼서 해. 감사해요 걱정해 주셔서. 회의하시죠. 네. 검사 결과표 먼저 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 어성초를 비롯한 동양의 레시피 발효 재료와 그대는 불리 나는 있을 액다사 오늘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는 날 불도저같이 퍽퍽 밀어붙여보자. 좋았어. 이게 얼마만의 기릴이냐. 이런 날은 그냥 넘어갈 순 없지. 아니 기사님, 아 어제 온다고 하셔놓고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하면 어떡해요. 저 진짜 빨리 필요한데요. 예. 아 저희 편의점이라서 늦게까지 하거든요. 점장님! 네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야, 샛별아 우리 좀 있으면 택배 올 거거든? 그거 좀 잘 받아줘, 알았지? 뭔데요, 뭔데요? 야, 그건 네가 알 필요 없는 물건이야. 샛별아 너 오늘 평소랑은 좀 많이 다르다. 세별아, 잠깐만. 네? 야, 세별아. 오늘 손님 진짜 많이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야, 200명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너 최고가 188이랬나? 오늘 200명 한번 도전해보자. 도전! 그래 도전하는 거야 항상. 야 우리 아버지 심야 볼 때는 항상 30명도 겨우 찍었는데 너고 나서부터는 야 이거 봐봐 어? 150명은 기본이야. 뭐 하는 거야? 향수 냄새 나나 맡아본 거예요. 안 나네? 점장님 퇴근하고 뭐 하세요? 퇴근하고? 그건 왜? 점장님이 천칭자리잖아요. 천칭자리가 오늘 일진이 너무 사나워가지고 밖에 막 돌아다니면 너무 안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사자자리로 커버해주는데 제가 바로 사자자리. 그러니까 점장님이랑 저랑 이렇게 딱 붙어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누가 그래? 진짜 정확해요. 제가 모시는 앱도사님. 야, 샛별아 나 앱도사님한테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너에 대한 거. 저에 대한 거요? 뭔데요? 그건 제가 말해줄 수 있는데. 샛별이 너 언제부터 나한테 말 대꾸 안 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지 한 번만 물어봐주라. 지금도 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지 열심히 하고 있지? 그러니까 오늘 200명 한번 가보자, 알았지? 나갈게. 샛별아 파이팅! 열심히 하자! 파이팅! 점장님! 잠깐만요! 아니 제가 사자자리인데 저장이라고 참 그 사자고 나발이고 빨리 들어가서 일하라고! 어? 애가 지금 뭘 잘못 먹었나? 야야 오오오 들어가. 아니 요렇게 붙어가지고 그럼 저기까지만 내가 괜찮으니까? 야 빨리 들어가 오오오 들어가 이래 너 들어가. 점장님 잘 가요. 아 쟤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해맑은 거야. 불안하게 뭐 또 사고치는 거 아니야? 아씨 이따 올 거죠? 내가 필요할 거야. 세별아 오늘 기다린 거야? 오 새우까지 있고. 아직 안 지난 거다. 사말랑 말랑하는 우유 주려고 부른 건 아닐 거고. 은별이 뭐? 야, 그 나 몰래 일진 애들이랑 어울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어? 어? 아니, 너도 알잖아. 이맘때쯤 되면 좀 걱정되는 거. 야! 너 인간 마약 탐지견 황금비 못 믿어? 은별이 아무 냄새 안 나. 그래.
한번 믿어볼게. 자. 어서 오세요. 너 잠깐 있어? 아우, 은별이 기집애 때문에 아주 제명에 못 살겠네. 야, 얼마냐? 응? 어? 천 원입니다. 천 원. 야, 재혁아, 살 게 없다 가자. 오, 살 게 없다네. 간다. 가자. 오, 좋아 좋아. 어이, 코트도 좋아. 야, 너 여기 잠깐 좀 있어라. 야, 그냥 냅둬. 괜히 새우 찢어먹지 말고. 그냥 냅두면 우리 점장님 마음이 찢어져. 아! 야, 야, 재별아! 너! 아, 이거 그냥 두고 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 어떻게 하는 걸 어떻게 해? 싹! 에바필마저 완벽하게 소화하는 너란 여잔 정말 도덕 최최최규라. 어서 오세요. 저희 편의점을 찾아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뭐야, 왜 그쪽 거기 있어요? 대현이는요? 너 그날은 아주 운 좋은 줄 알아라. 그쪽도 운 좋은 줄 아세요. 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여기가 아주 외나무 다리인가? 아닌데요, 여기 편의점인데요. 운이 운이 모르니 이 무식한 놈아? 네가 더 무식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뭐 고소 다녀오셨어요? 그래. 와, 온몸이 육이네. 장미로 왔지 덕지덕지. 친다 좀... 친다 고소면 널 친다 널 쳐 널 쳐. 마. 해봐 해봐 해봐. 진짜. 못생겼네. 비켜요. 가는 길이야. 아 진짜 왜 그럴까 진짜.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야. 야. 새끼야, 왜 걸리네 진짜. 야. 못생겼어. 아우. 아이씨, 깜짝이야, 이씨. 뭐야, 이거? 아, 이 땅끄지 새끼들 죽기 딱 좋은데 있네, 고맙게. 뭐야, 이거 어떻게 왔냐? 너네 아주 대놓고 훔치더라? 우리 원래 그래. 아니, 꼰대는 못 본 척하지만 넌 왜 난리냐? 나는 그런 걸 못 보거든. 그럼 눈 감고 있으세요. 우리가 매너가 있어가지고 여자는 안 팬다. 그럼, 그럼. 야. 가라. 좀 가 좀 가. 가, 가. 아 그래? 난 남잔 더 패는데. 그럼 그냥 맞든가. 이야 이야. 현순이. 너 이번하면 알바 못할 텐데. 알바하느라 병문안 못 간다. 아, 야. 아, 좋다진 일 해봐. 아, 진짜 어이없네. 아, 잠깐. 투구꽃 꽃말이 뭔지 아는 사람? 알면 살려줄게. 힌트. 앞으로 니들이 해야 할 일. 뭐? 편의점 뽀리 까기? 오빠는 좀 받게? 아, 알바비 상납? 말아. 그냥 맞자. 아, 나 이 쪼매난 게 진짜 씨. 열 그냥 확 그냥. 아! 어! 커피! 커피! 이씨! 아! 내가 이거 좀 쓸게. 안 내놔, 씨! 편순이가 진짜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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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너 오늘 죽었어, 이씨. 아, 탱이 없는 새끼들. 기집애 하나를 못 이겨서, 씨. 야, 난 좀 다르다. 하, 하, 기회. 아, 손. 아. 야, 남의 물건 훔치는 거, 그거 나쁜 짓이야. 범죄라고.
내일까지 리스트 만들어서 돈 가지고 와. 그럼 나 정식 알바 될 수 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 돈 던지지 마라. 내가 너네들한테 물건 던지면 좋겠니? 그게 바로 매너야. 알겠어? 예. 대현아, 전화 받아라. 큰일이다. 어? 전장님 친구분 아니세요? 이런 데서 다 만나네요? 예, 안녕하세요. 아, 뭐 통화하시려고요? 우리 전장님? 아니요, 충남 원양이신 저희 부모님한테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아, 효자시구나. 근데 혹시 좀 전에 뭐 본 거 있으세요?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그 비타민 A가 부족해서 야맹증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거의 해태 눈깔이라 사람들 이렇게 냄새로 알아보거든요, 제가. 아, 야맹증. 그럼 조심해서 가세요. 네. 반가웠어요. 네. 안녕하세요. 엄마 같은 살기 좋은 신성동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 어머 유윤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대체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니? 알바를 완전 사심으로 뽑았더만요. 이 팀장, 그 알바 아직 진짜 못 본 거야? 아니지. 나는 지금 본사 직원으로서 현장조사 나온 거야. 굳이 비유하자면 암행어사? 암행어사 철도야! 저기요? 계산. 눈 높은 건 내가 너무 잘 알겠어. 알겠는데 나 진짜 미안해서 어떡하지? 나 그쪽 아닌데. 네, 나는 원래 현금만 쓰는 스타일이라. 결제 좀 빨리 해주세요. 근데 뭐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 어? 어떻게? 진작에 현금 내지 그랬어, 언니야. 아니, 어리고 낯선 여자가 남자들의 이상형이라지만 안 어려 보이고 낯설기만 한 저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아, 화낼 각오하고 왔는데 화낼 일이 없다는 게 더 화가 나. 탈망 쓰겠네. 아, 농담. 아이, 진짜 너무해. 야,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동기 만나가지고 술 먹고 나 기분 오늘 너무 좋다. 에이, 그니까. 아호, 선배님들. 저 화장실. 아, 그런 거 막 얘가 안 할까 그냥. 대안이도 내 말 명심해라. 형이 비밀 연애를 해서 더 잘 아는데 조의사 유 팀장 좋아해. 너랑 사귀는 거 아니까 뭐 쉽게는 못 나오겠지만 그래도 오너 아들 후계자가 맘만 먹으면 뭘 못하겠냐, 이 자식아.
야, 쌤. 아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야, 너 그 시간에 그럴 시간 한 잔 더 해, 한 잔 더 해, 한 잔 더 해. 아. 내 인연! 대체 뭐하고 이제 오는 것이냐? 마마, 양아치들이랑 한밭 뜨고 왔습니다. 매야? 어찌 되었는지 고해보거라. 아주 그냥 작사를 냈습니다요. 너에게 큰 상을 내리마. 냉큼 와서 세리거라. 마마, 이제 그만 벗으시어요. 벗으라면 벗겠어요. 컷! 야, 거기까지. 딱 좋았어. 감독님 여기 많이 늘었나요? 그럼요. 야, 나 오는 동안 무슨 일 없었지? 손님 많이 오지 않았어? 남자 손님도 되게 많이 하는데 다 그냥 가더라? 야, 이게 다르잖아. 아이, 진짜. 야, 그리고 진상 손님 하나 오셨다 가셨다. 진상? 진상 손님 있었어? 아, 몰라. 죄송했어. 게다가 나한테 꽂힌 여자 손님이 한 명 있었지. 왜 쟤 뭐래냐? 진짜야! 야, 눈이 굉장히 높은 손님이었는데 나는 그쪽이 아니라고 해서 타이르고 다르고 해서 간신히 보냈어. 야, 시원하게 딱 한 캔에. 됐고요. 너 이거 말고 제일 비싼 걸로다가 매상 올리게 다 갖다 마셔. 서운하다 너. 고마워. 나야. 매상 좀 올리게. 아, 샌드라! 전장님 오셨어요? 뽀글이 친구, 뽀글이. 야, 너 그만 가. 너 이거 다 치우고 가. 야. 야, 너 돈 내고 가. 너. 저 보고 싶어서 또 온 거예요? 뭐 있는지 아세요? 아, 그럼 알지. 너 택배 받았잖아. 택배 빨리 줘. 택배 빨리 줘. 아, 그게 선물이다, 선물. 이게 뭐예요? 헛떡. 택배 줘. 진짜. 이거 누구 건데요? 와, 보자. 우와. 야, 태별아, 어때? 이쁘네요. 센스 있네. 누구 건데요? 아버님. 제 선물입니다. 아, 우리 대현이 니네 모르다가 이거 딱 맞는다. 완전 마음에 든다, 아이가. 뭐하노? 아니, 이거 아버님 드린대가지고 제가 시뮬레이션 해드린다. 야, 됐어. 넌 몰라도 돼. 아이, 점장님, 이거 선물이면 가격표는 미리 떼야죠. 야, 맞다. 땡큐. 가서 버려줘. 버려요? 응. 연주씨! 대현씨. 그렇지 않아도 전화하려고 했었는데. 아, 그래? 왜 연주씨? 아니, 그 여자 알바 자르라고 했던 거 내가 오버한 거 같아. 대현씨 판단 존중할게. 아니, 근데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었어? 아니, 난 그냥 같은 여자로서 걱정돼서 한 얘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알바한테 잘해줘. 일 잘 가르치고, 회의 결제 그런 거. 우리 알바 일 잘해. 아, 근데 전화 왜 했어? 아, 맞다. 아, 연지 씨. 내일 있잖아. 연지 씨 아버님 생신 맞지? 어떻게 알아? 아이, 다 알지. 난 다 알지. 내가 작년에 연지 씨 얘기 듣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딱 체크해놨지. 아, 그랬구나. 아, 저기 대현 씨. 그 요즘 아빠가 컨디션이 별로라 가족끼리 간단하게 하자시네. 그냥 집에서. 아, 그래. 집에서? 그러면은 나 이번에 또 인사 못 드리겠다. 그치? 아, 미안. 조만간 자리 만들게. 아니야. 미안하긴 무슨. 괜찮아. 아, 연주 씨 아버님 컨디션 회복 잘 시켜드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다음에 보자. 알았어, 연주 씨 먼저 끊어. 응. 알았어, 연주 씨. 왜요? 여친이 안 만나준대요? 너 왜 엿들어! 에? 아니, 엿듣다뇨. 아니, 여기 앞에서 엄청 크게 다 통화하는 거 진짜. 야, 이거 반품에. 와! 와! 너! 찢었어, 왜? 아니, 이거 점장님 버리라면서요. 붙여. 에? 붙이라고. 이거 어떻게 붙여요? 몰라. 그냥 일단 앉혀. 너 붙여. 내가? 진영아. 야, 그렇지 않아도 나 내일 약속이 갑자기 취소돼가지고 동창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소가 어디라 그랬지? 평창동. 교수님 댁 가까운 쪽에 중식당 있어. 아, 그래, 평창동. 그래, 알았어요. 내일 보자.
아니 왜 하필 또 평창동이냐. 아버지! 아버지! 어, 뭐? 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이 콩나물. 너 엄마가 이 아침에 콩나물국 먹고 싶었대가. 간다해? 네. 아버지! 와. 아버지, 저하고 술 한잔 하실래요? 됐다고만. 아, 아버지, 아버지. 딱 한 잔. 야, 그 분명히 네가 무작한 기다. 네. 네 그 어부리한테 확실히 말해라. 에헤이, 그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야, 소맥을 한잔 할까? 대현아. 네, 아버지. 사랑한다. 예, 가세요. 그래. 야, 따마. 콩나물 사러 갔다가 많이 묻네. 어? 예. 아, 엄마 여기. 엄마 내가 먼저 먹자고 한 거야, 진짜로. 어, 걔한테 잘했다, 걔한테. 뭐? 안경 하나 뭐 여긴데. 가장이 술 한 잔 묻. 왜? 이 꿀물 안 타고 뭐 하나 이 보리 쭉쭉쭉 좀.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엄마 옆에 있어요. 네. 그게 뭐? 돈 좀 벌다고 눈 요래요래 치겠다고 쌈탕 맹기로 댐비긴 하고 빵하니 군기를 쫓아오고. 엄마가 이해 좀 해줘. 얘한테 아이고 우리 호랑이 새끼가 아마 집에서 설리만 닦고 고생이 많다 이럴 때 안 까불 언제 까불겠노. 자 양말 좀 벗으시다. 애따가 힘세네. 어? 연극이 끝나고 나지 혼자서 객석에 잠겨 뱀이 사랑한대. 일곱 색깔 무지개 레인보우.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 우리 장필이 니는 고마 드가가 입이 차라. 아버지가 니도 같이 뒤지고 싶나. 아닙니다. 욕보이소. 저기 계십니까 아저씨.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 그게 아니고 예. 새별량 혹시 곱창 좋아하는가? 곱창이요? 엄청 좋아하죠. 그렇지. 곱창이 너무 싱싱해갖고 새별량 주려고 보았어. 진짜요? 아, 다 좀 빨리 올 것을. 컵라면 따기 전에. 아, 이거요? 같이 먹으면 되죠. 그치, 그치. 많이 먹어. 엄청 맛있는데요? 나는 질 좋은 놈 아니면 안 쓰. 그럼 욕바잉. 네, 감사합니다. 에이, 잘 먹겠습니다. 에이. 가져다 드릴게요, 이거.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이쁜 모습인데? 밥 먹어라! 차려 입은 거 뭐예요? 뭐 어디 나가는 갑지? 동창회가 있어서 새별이 좀 빨리 나오라고 했어. 술 적당히 먹어라. 많이 먹고 네 아버지처럼 되면 되겠나? 예. 아버지는? 가방은 있다. 용필이.
내 손만 빼고 다 괜찮다. 잘 참았어, 엄마. 힘 좀 얻김지. 은별아, 나 어제 응. 편의점 불려갔었다. 왜? 괜찮네? 너 때문에! 너 일진 애들이랑 놀러 다니다가 꼬리 밟힌 거 알고 있냐? 언니만 입 다물면 우리 언니 절대 모른다니까. 야, 내가 언제 눈 감아준댔어? 정리할 시간 준댔지? 너, 빨리 정리해. 뽀록나면 나까지 죽어. 아, 나 진짜 이번에 졸업하고 싶단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근데, 응. 우리 언니 자퇴했을 때, 언니는 왜 학교 안 나온 거야? 그 시절에 나에게는, 의리라는 게 있었단다. 아닌데? 우리 언니 말로는 다 핑계라던데? 언니 학교 다니기 싫어서? 자매라는 년들이 하나같이 똑같냐. 이건 처먹을. 맛있다. 점장님! 어, 샛별아. 왔어? 저 보고 싶어 제일 일찍 보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 오늘 동창회 간다고. 근데 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차려입은 거지? 나 원래 이렇게 입어요, 임시 알바님. 왜, 멋있지? 멋있지? 아닌 것 같은데. 향수를 뿌렸나? 야, 뿌렸나? 하지마. 나 너 오늘 농담할 기분 아니야. 점장님 선칭 자리 맞죠? 어. 오늘 연애한 완전 대박이에요. 야, 대박이야? 뭐야? 닭 줬던 개가 지금 쳐다보는 거래요. 그래, 참 대박이다. 고맙다. 오늘은 그냥 애인 만나지 마요. 어차피 만날 일도 없어. 진짜? 그래. 야, 근데 첨단의 시대를 사는 청춘이 뭐 그런 거 운세 같은 거나 믿어도 되겠어? 안 그래, 젊은이? 보세요. 앱도사! 앱도사님은 저의 종교이십니다. 전 내일 운세가 별로예요. 아,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 점장님. 저 내일 대타 좀 해주세요. 제가 일이 있어서. 어, 그래. 수고해라. 나 간다. 태연아. 할 말 있는데 니네 알바 있잖아. 야야야, 그렇지 않아. 내가 너한테 그거 부탁하려고 그랬었는데 너 내일 밤에 우리 알바 대타 좀 해주라. 야, 그리고 폐기박스에 도시락 많으니까 너 먹어. 나 늦어서 간다.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니가 알바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다니까. 그 엄마 같은 니가 알아야 된대. 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표 씨가 이 시간에 왜 여기? 뭐, 점장님한테 할 말 있으세요? 없는데요? 그 알바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요? 알바, 저잖아요. 조심해서 가세요. 대성대학교 경영학과 1, 1학번의 발전과 김신우 교수님의 건강을 위하여! 아니, 학교 앞에서 어디 뭐 이렇게 비싼 데를 잡았어, 그래? 아, 뭐 이제 학생도 아니고 재테크 잘해가지고 성공한 친구도 있고요. 그래? 아, 누구야? 무슨 재테크인지 나도 좀 알자, 어? 아, 교수님, 그건 좀 곤란합니다. 이게 여친 재테크거든요. 여친? 그? 야, 여친 재테크는 아니지, 진짜 너. 아유, 야, 유학파 출신 회사 팀장의 미모의 연상녀의 부잣집 외동딸인데? 야, 지금 그래? 교수님 아니에요. 예,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나 A님 마음 변하기 전에 후딱 가야지 마. 아니, 그러면 다음 모임은 우리 대현이 결혼시킨 건가? 어? 조이사,
회사에서 우리 연주 너무 많이 부려먹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요. 뭐야? 응?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어이구. 오. 이야. 아유, 이 귀한 걸. 이 명품이네. 고마워. 아니야, 아니야. 이럴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와인 한잔 하자고. 진짜 좋은 와인 하나 있거든? 응? 그래요. 그 와인 주인 누군가 했는데 오늘에서야. 자자, 일어나자고. 어? 아빠 오늘 너무 좋아 보이는데? 오, 좋지. 세균이 너무 좋아. 정말 잘 먹었다. 부모님이 부자면 돈 보고 좋아할까봐 엄청 깐깐할 것 같은데. 너 여친네 부모님 만나봤어? 만나봤겠지. 인연인데. 오래됐잖아. 아니 아니 아니. 뭐 조만간 만날 건데. 아직 뭐야? 2년 넘게 사귀었는데 아직도 안 만났다고? 야 최대한 똑바로 좀 해. 똑바로 좀. 그쪽 세계는 연애 따로 결혼 따로도 많대. 아 그래. 아 그래. 뭐냐? 어. 야, 나 신경 쓰지 말고 니들이나 똑바로 해, 인마. 야, 그러지 말고, 야, 한 잔에 그 너네들 많이 먹고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 그래, 알았어. 너 어릴 때부터 한미모 했구나. 인생 짧더라.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겨. 승준아, 너 우리 연주 연애 못하게 하려고 회사에 잡아두는 거 맞지? 아, 네. 얘들아, 아빠 기다리셔. 얼른 와. 어. 가자. 야, 정세별, 너 세별 여기서 뭐하냐? 쪼그리 앉아서? 점장님이 신메뉴 뭣도 없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면 요리로 해보려고요. 제가 만든 오감자 치즈 후라이도 인기 짱인 거 아시죠? 면 요리면 나는 매운맛 추천. 그 한국인 두 가지 힘이 있대잖아. 밥심이랑 그리고 매운맛. 점장님 표정이 왜 그래요? 누구한테 매운맛 제대로 보고 온 표정인데. 야 구명은 넉넉하게 넣어라. 함께 든든한데. 구명이요? 닭가슴살 아니면 소세지? 소세지는 너무 인공적이고 닭가슴살은 좀 퍽퍽하지. 그럼 뭐 할까요? 아니 왜 네 숙제를 나한테 물어보는 건데? 아니 자습하고 있는데 숙제는 게 누군데? 야, 사람들은 보통 그런 거로 화두를 던진다고 하지. 화두를? 야! 그리고 나는 구두를 벗어 던진다. 야, 정세병. 너 다 들려. 아, 그래요? 그래. 계산 좀 해주세요. 용돈 필요하세요? 20원인데? 저기 세별아, 그거 있잖아, 그거 운세 보는 거, 그거 어플 이름이 뭐였더라? 앱도사님이요? 그 앱도사 깔아줘. 맞았네, 맞았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봤어. 내가 줄게요. 야, 근데 너 내일 왜
못 나온다고? 아, 일이 좀 있어요. 무슨 일? 그냥 일이야. 고맙다. 200하고도 네 번째 손님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204 번째 손님. 고생해요. 아니, 그냥 가요? 점장님! 점장이 포스도 안 보고 그냥 가냐. 오늘 입이 찍었구나. 잘했다. 정식 알바. 지옥은 뭐냐? 아이씨, 됐다 이래라. 아, 모르겠다. 아, 잔다시오. 아빠, 우리 왔어. 잘 지냈지? 은별이도 남편제 없다. 고3이잖아. 김관정님 왔다 가셨나 보네. 오빠 좋았겠다. 어디 보자. 진짜 아까 너무 후진데. 세지는데? 그래도 아빠 이길 거야. 아빠 이겨서 뭐하게 인마? 아빠 밤에 못 나가게 해야지. 경찰을 왜 아빠가 해? 경찰은 처벌을 하지만은 아빠는 선두를 하잖아. 응? 그 아이들 경찰보다 아빠 같은 사람이 더 도울 수 있어. 맨날 그렇게 밤에 나가면 일 좀 누가 치나? 정세표 있잖아. 아빠 최고의 작품. 아빠는 새별을 믿는다.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 되려고 우리 노력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편히 쉬어. 연주 씨 어제 연주 씨 나 어제 다 봤어.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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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이번 달 신상품하고 이벤트 상품이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네, 어서 오세요. 아, 전장님 오늘 더 혼났네. 아, 죄송합니다. 아, 저희 원 플러스 원 행사하는 거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요거, 예, 요거랑 야 세트로 이렇게. 자, 주세요. 네. 주시고 네. 하나 둘 셋. 어 연주 씨. 아 뭐 시간은 당연히 있기는 하지. 그럼 우리 어디서 볼까? 데이트하러 가나 봐. 여자친구 있었네 역시. 아 저 우리 아들은 여자친구 없는데. 일단 내가 전화. 폰 주세요. 다음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아들은 여자친구 있었잖아. 뭐야. 어? 실망이야. 좋아도 놀라줬으면서. 가봐. 뭐야. 왜 다 어디 갔어?
그냥 가풀에 딱 가풀 거 이 새끼야. 전화를 좀 나중에 받으면 되지. 나중에 반장 손님은 저 학생들밖에 없는데 돌대가리 새끼야. 엄마 내일 진짜 두 배로 내가 잘할게. 나 지금 연주 씨 만나러 가야 되는데 샛별이가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게 대타고 올거든. 다시 올 때까지 엄마, 엄마가 여기 있어줘. 엄마. 이 새끼. 제 새끼 좀 하시면 저 저게 똥개지 저게 꼬리 흔들면서 가는 지금. 에따 오늘만 다 망했겠다 씨. 연주 씨 부대찌개 별로 안 좋아하잖아. 뭐 할 말 있어? 우리 서로에게 비밀 갖지 말고 솔직하기로 했잖아. 대현 씨 조승준 이사 알지? 아빠 생일에 같이 있었어. 식당에서 밥 먹고 집에서 와인까지 마시고 갔어. 연주 씨. 야, 실은 대현 씨 태어나기 전부터 아는 사이야. 아빠끼리 워낙 친해서 모태 친구 같은 거지. 아 회장님 아들 조승준 이사님이랑 연주 씨랑 원래부터 친구 사이라고. 근데 오해는 하지 마. 나 실력으로 입사했어. 오라는 회사 많았는데 비전이 마음에 들어서 이 회사 선택한 거야. 아. 아유. 아유 어쩐지. 아이 조 이사님 수준이 연주 씨만큼 그 엄청 높아 보이더라고. 어쩐지 그 친구였구나. 어 친구. 야. 친구끼리는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조 이사랑 같이 있는 걸 본 대현 씨 표정. 아. 역시나 들킨 건가? 상상해봤거든. 대현 씨가 알면 기분 나쁜 일이니까. 어쨌든 팩트는 아무 일도 아니고 나 떳떳하다는 거야. 알았어? 나한테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나는 뭐 연주 씨 믿으니까. 너무 믿으니까 그런 얘기 일일이 다 안 해줘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잘해. 괜한 오해하지 말고. 아 라면 사리 넣지 말고. 넣지 말고? 나 국물 텁텁한 거 싫다 했잖아. 부대찌개 집 왔으니까 대현 씨가 그건 양보해. 연주 씨는 솔직했지만 난 비겁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단 말도 조이사와 친구인 게 싫다는 얘기도 하지 못했으니까 문득 나 자신이 라면사리처럼 느껴졌다. 연주 씨와 부모님과 조이사는 햄으로 떡으로 채소로 한 냄비 안에서 함께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냄비에 들어가지 못한 채 딱딱하게 굳어있는 라면사리. 야 최대현. 어? 그 눈빛으로 나를 보라니까 나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니네 오퍼를 찾아옵니다. 아 근데 원래 그랬어 그 사람은. 최대현입니다. 오늘 새 단장 오픈했습니다. 여기 정말 멋지네. 언제 바뀌었어? 그러게 우리가 오랜만에 오긴 했나보다. 다른 데 가자. 현주 씨 궁금하지 않아? 우리 전영석 남아있는지 가보자. 아 가보자. 가자. 네, 여기 맛집입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기 맛집입니다. 어서 오세요. 완전 다 바뀌었네. 그러게. 여기 앉을까? 아 우리 전영석이 없어졌네. 그러게. 어. 아, 연주 씨 그래도 우리 한 잔씩만 하고 갈까? 응. 그러든가. 그래. 알아서 시켜. 알아서? 알았어. 아 여기 세트 메뉴에 이거 맥주 500도 두 잔 포함된 거죠? 네. 어 그럼 이걸로 주세요. A세트로. 네 A세트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치킨이랑 누가리랑 같이 나오는 A세트. 괜찮지? 응. 어서 오세요. 왔어? 아, 왔어? 이거 시켰어. 아, 여기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내가 먹던 걸로 부탁해 자기야. 저희 오늘 오픈했는데요. 농담 농담. 원래는 킵해놓은 거 달라고 하는데 분위기가 좀 저렴해서 그 멘트는 안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자기야 자기 뭐 먹고 싶어? 다 얘기해. 금비야 그러지 마. 뭐 어때 재밌자고 하는 건데 자기야 너무 재밌지. 너만 재밌지 일하는 사람은 재밌어 이년아. 면상을 쳐놓고 눈 쏘바닥 아저가다 씹고 싶은 것이 일하는 사람 맘이야! 오빠,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저 손님 주문은... 저희 A세트랑 맥주 한 잔 추가해주세요. 네, A세트. 이따 봐, 자기야. 야, 진짜 왜? 얼굴 보고 겁먹었다, 야? 사랑이야, 사랑. 저 매일 여기 올라오지?
나 내일도 올 거야. 연주 씨, 나 적금 부어놓은 거 만기 몇 달 안 남았어. 그리고 입사 때 만들었던 청약 통장도 잘 붙고 있고.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그런 말 있잖아. 남자는 결혼하면 철든다는 말. 응? 난 그거 아니라고 봐. 아, 스스로 성숙해져야지 결혼하고 억지로 철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 그치, 그 말도 맞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가 좀 안녕하세요. 나이도 있고. 홍보 좀 하겠습니다. 현주 씨, 이거 이게 뭐예요? 편의점 자체 브랜드인데요. 에너지는 해소시키고 숙취는 업시킵니다. 에너지는 해소시키고 숙취는 에너지는 업시키고 숙취는 해소시킵니다. 좋아 보라. 감사합니다. 연주 씨 이거 맞지? 연주 씨가 주력 홍보했던 거. 어? 환축 행사를 하는 거야. 불매 운동을 하는 거야. 왜? 그래도 이 멘트 좀 헷갈려서 그렇지. 에너지는 해소시키고. 안녕하세요. 에너지는 해소시키고 숙취는 업시키고. 생약 성분이 들어가 몸에 겁내 좋아 보라. 아잉? 아저씨. 왜요? 하나 더 주고 가셔야죠. 아, 딱 두 분이신께. 두 분이시니께.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렇게 세 명 있다. 어? 어디 갔어? 그냥 하나 더 주고 가세요. 조합으로! 조합으로! 아잉? 뭐야? 혹시 전 남친? 미쳤니? 이 언니가 편의점 가기 전에 한 알바가 저거잖아. 근데 왜 숨어? 돌대가리야. 너 머리는 삥 꽂으려고 달고 다니냐? 그런 것 같아. 샘별이 안 나와서 덜덜이 데리고 다니는 저 아재의 마음을 네가 알아? 역시 우리 욕쟁이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 아빠한테는 잘 갔다 왔어? 어. 은별이도? 응. 잘 지내, 은별이? 괜찮아? 안 괜찮은 게 뭐가 있어. 이 언니님께서 잘 키워주시는데. 아, 정음절 보고 싶다. 가서 봐. 어? 지금 좀 자빠서 자고 있을 거다. 상당하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 손으로 인생은 지금이야. 100점 나왔는데 애들 용서해 주실 거죠? 야, 너희는 친구 잘 든 줄 알아라, 어? 야, 정은별 노래 겁나 잘한다. 아이돌 해버려. 은별이 그 오디션 볼 거예요. 그래? 얘들아, 우리 은별이 오디션 기념으로 기념사진 한번 찍어볼까? 어? 야, 모여봐. 야, 네, 은별아, 일로 와, 일로 와. 니들은 꿇어! 너 빠져! 와, 야, 우리 은별이 여기 스타인데. 일어나, 일어나. 아이돌이니까 멋있게 팔 올려봐, 거기 위에. 응.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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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웃어. 웃어봐. 자연스럽게. 아이고, 잘한다. 웃어, 웃어. 와, 너 뜬 다음에 이 사진 SNS 올리면 연락 골 때리겠다, 어? 1진 출신 아이돌 정은별. 아, 그치. 개고생해서 아이돌 됐다가 엿된 일진 내릴 한들이냐? 어떤 년이든 은별한테 똥물 튀기면 내가 싹 다 쓸어버릴 거야. 은별아,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그냥 열심히 해서 돈이나 많이 벌어. 네, 감사합니다, 언니. 깔끔하게 5대5로 나누자. 이 언니 꿈이 아, money, money, management거든. 뭐 좋다고 웃어? 아, 오늘 열심히 해라. 네, 네 언니. 옆에 쭈리 오빠네. 호프집 기억됐대? 안녕히 가세요, 언니들. 아, 오빠. 아, 진짜 안 돼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아, 나 이거 봐. 진짜 얼굴이 없네.
아니 우리 진짜 민지 아니라니까요. 야 신분증 보여주세요. 아 나 먹기도 전에 술맛 떨어져. 아니 진짜 야 안 갖고 왔냐? 아니 우리 진짜 안 갖고 왔다니까요. 에? 뭐냐? 어? 누가 이런 노래를? 우리 아빠 노래다. 내가 먼저 신청하려고 했는데 한 발 늦었다. 뭐지 이 언발란스한 노래는? 왜 나는 좋은데? 이게 막 심금을 울리잖아 노래가. 그럼 울고 있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어 그래. 진짜 지나갈게요. 아니 지금 대화 중인 거 안 보여요? 얘는 반말하셨어요? 아니 알아서 밑으로 와. 알아서 피해 가든가. 자, 축하네 진짜. 저기 오빠 내가 술은 다 내먹고 저 화장실 한 번만 쓸게요. 예 갑니다. 나가서 피우시죠. 왜 이래. 피우고 싶어서 못 피워. 아, 내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불을 못 붙이거든. 왜냐고? 어깨깡패 언니 때문에 내 쇄골이 나갔으니까. 뭐라고? 이제 반말까지 하냐? 어? 치료비에 위자료에 술값까지 하면은? 나한테 백은 좋아하겠다. 그지? 뭐 하는 거예요? 아, 죽여. 아, 나한테 왜 이래요? 좀 전 여친 있다며. 바람핀 놈을 경냅둬? 확! 쏴불어야지. 아니, 냉정히 말하면 바람은 아니지. 먼저 찍었을 뿐 침은 못 발랐으니까. 아따, 겁나게 잘만 뺐는데 귀에 쏙쏙 박혀본다. 야, 됐어. 우리 앱두사님이 올해 연애운 대박이랬으니까 니들은 신경 꺼. 그리고 이 미모에 안 넘어오면 그게 어디 사람이니? 야, 얘 가만 보면 얘 지가 진짜 이쁜 줄 안다. 그럼 아니야? 어, 아니야. 너 우리 중에 겨우 중간이야. 그럼 바닥은 누군데? 야, 그건 내 입으로 말 못하지. 왜? 빼박 나니까? 너 집에 거울 없니? 야, 나 화장실 갔다 올 동안 니네 길이 바닥 정해놔. 내 눈에 바닥 두 개 보이긴 해. 꿈팔바닥 개발바닥 꺼져 이 똥이나 싹 가설. 딴 데 가서 살아. 네? 좀 치워주실래요? 제가 급해가지고. 급하면 싸던가. 뭘 꼬라봐. 쳐 맞고 갈래? 그냥 갈래? 너 피똥 싼다? 언니 빨리 끝내자. 나 지금 굉장히 타이어드하거든? 아니 나를 깠으니까 깽값은 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이 진짜 미쳤나봐. 콩 말고 돈! 돈 꺼내라고 이씨. 여기서 너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너는 돈 꺼내라고. 알바 아닌데 나가서 하세요. 사람 볼 일 보는데 방해하지 말고. 어딜 들어와 이씨. 네가 내 친구들 저렇게 만들었냐? 왜? 너도 저렇게 만들어줘야 돼? 뭐 능력 있으면 한번 해보시든가. 어? 어딜 가냐. 거기 잠깐 계세요. 괜찮으니까 받쳐. 잠깐 있어요. 아, 연주 씨. 뭐? 어디? 쟤들이 저렇게 당할 애들이 아닌데? 아, 쪽수가 왔나 보지. 안 보이니 혼자 온 거? 너 지금 쫄리는구나. 아니거든? 어? 어? 안녕하세요. 이게 아! 야, 뭐야? 아! 아! 아!
뭐야? 나오세요 빨리. 아니 나한테 왜 이래요? 뭘 왜 이래요? 내가 급하니까 그러셨어. 나오라. 어? 여주씨! 어? 아, 빨리 나와. 아유 지금. 여주씨 괜찮아? 뭐야 여기 무슨 상황이야? 여주씨 누나 또 어떻게 된 거야? 어? 점장님? 야 정세별 누구? 아니 이게 뭐야. 아 우리 아르바이트생인데 아 그 연주씨가 나한테 잘해주라고 했었던 거. 알바라고? 연주씨 그 알바에 뭐야? 대현 씨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던데? 김누나가 말하지 말랬잖아. 우리 편의점 알바생? 뭘 봐, 이씨. 그쪽이 제 시야에 들어온 건데요. 전 좋아서 하거든요. 편의점도 좋고 점장님도 좋고요. 여기 경찰서인데요. 경찰서요?